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이곳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지금 궁도가 굉장히 넓어서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오시죠? 차근차근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바로 이곳일 겁니다. 그럼 백이 이한 점을 따먹어 준다면 너무 쉽게 꽉 이어서 젖히더라도 막는다면 큰집을 내고 살았죠. 하지만 백도 지금은 이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두 점을 끊어서 잡습니다. 이곳을 꽉 잇는다면 백이 어디에 두더라도 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을 수 없고요. 여기서의 최선은 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펜은 정답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바로 이곳으로 호구 치는 것인데요. 그럼 백이 1선으로 붙입니다. 이걸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 환격의 노림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백이 끊는다면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이 뒤에서 단수 치고요. 이곳을 꽉 잇는다면 백이 올라서서 이것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잡혔고요. 여기서의 흙의 최선은 꽉 이어서 다시 한번 패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이곳으로 꽉 잇는 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백이 이두 점을 끊어서 잡습니다. 그럼 흙이 단수치고요. 백이 이곳에서는 젖히는 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젖히는 수가 좋은 끝내기인데 지금은 젖히는 순간 단수치고요. 이곳을 따먹을 수밖에 없을 때 따로 떨어진 두 집이 완성되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젖히는 수가 안 되고요. 그냥 두 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흙이 막는다면 바깥쪽에서 천천히 들어오더라도 한 집을 만들면 들어와서 이것은 백을 단수 칠 수가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잡혔고요. 또한 먼저 이곳으로 한 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백이 치중오고요. 끊을 때 잇는다면 방금과 같은 형태로 이곳을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패입니다. 이곳의 정답은 1선으로 한칸 뛰는 수입니다. 백이 이한 점을 잡는다면 막아버려서 이두 점을 단수치더라도 잇게 된다면 따로 떨어진 집을 내고 살아 성공이고요. 백도 이렇게 큰 집을 주기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두 점을 단수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하지만 흙도 응수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두 점을 살리지 않고 바깥쪽에서 연결하게 된다면 백이 두 점을 잡고요. 이곳을 이었을 때 또다시 이것은 흙이 잡힌 형태이기 때문에 3번으로 응수하는 수는 잘못된 수고요. 이두 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백은 들여다보게 되고요. 따먹을 때 백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곳으로 올라서는 수가 있습니다. 흙도 지금의 응수는 꽉 이어야 하는데요. 그때 백이 뒤에서 단수치고요. 잇게 된다면 이것은 백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어야 하는데 흙이 큰 집을 내고 살았죠. 그래서 백도 지금의 최선은 이한 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흙이 한 집을 만들어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확보해 살아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아래에서는 백이 한 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 중앙에 백을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해야 하는데요. 정답은 어디일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찌르는 수이겠죠? 그럼 백이 맞고요. 들어가더라도 막게 된다면
이것은 백이 큰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이쪽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들여다본다면 있고, 단수 칠때 있고, 또 단수 친다면 백 전체가 잡히죠. 그래서 백도 이곳으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쳐서 들어오더라도 막고요. 이한 점을 단수 치더라도 백이 반대쪽으로 이어서 한 점은 내어주지만 튼튼한 새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 실패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일단 이곳으로 한칸 뛰는 수입니다. 그럼 백은 연결하지 못하게 끊어야겠죠? 지금 이 장면에서 세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찾으셨나요? 이곳으로 그냥 끊는 수는 백이 뒤에서 이어버리면 너무 튼튼하게 살아있죠. 이 수는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수는 백이 막아주면 아까와 같은 형태로 너무 쉽게 잡았죠. 그래서 백도 지금은 이곳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꽉 이어서 들어오더라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살아 실패입니다. 들여다보는 수도 있게 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세 번째 묘수는 바로 이곳으로 찝는 수입니다. 그랬을 때 백이 이곳으로 꽉 있는다면 흙이 바깥쪽에서 끊는 수는 이곳을 꽉 이어버려서 튼튼하게 백이 정말 큰 집을 내고 살았고요. 5번의 묘수가 나옵니다. 바로 그곳은 이곳으로 끊는 수입니다. 그럼 백이 이곳으로 있게 된다면 뒤에서 세 점을 단수 치고요. 이으면 이 아래서는 한 집이 날수 없다고 했죠?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전부 잡혔고요. 백이 뒤에서 이곳을 연결한다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자동차 오곡 모양을 만들어서 나더라도 치중을 가고요. 한 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래서는 한 집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체 백을 잡아 성공입니다. 또한 백이 이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꽉 이었을 때의 응수는 5번으로 찌르기만 하더라도 너무 쉽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흘바둑과 함께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